규례들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계속해서 절기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거룩한 땅의 구별, 인적한처 제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가나안 땅의 일부를 하나님의 땅으로 선택할 것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가나안 땅의 중부 지역에 관한 선별만 언급되었고 지파별 땅의 분할에 대한 언급은 에스겔 47장 13절부터 48장 35절에 다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땅은 여기서 예물이라 불렀는데 본래 예물, 테로마이란 가세, 세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땅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신 셈입니다. 그리고 특이할 만한 것은 성소를 둘러싸고 있는 인근 땅을 뚫러 삼으라는 것과 민수기 35장 1절, 2절부터 8절에 기록된 것과는 달리 제사장들에게 특별한 지역을 할당해 주었다는 점입니다. 7위자에 관한 분명 9절부터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본 단락은 7위자들의 공의로운 통치에 관한 분면의 내용입니다. 즉 불공정한 도량형의 사용에 대한 지적을 통하여 7위자들이 의롭게 살아갈 것과 사회 정의를 위하여 있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날 통치자들은 자기의 분류의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달아 공평과 의로 나라를 이끌어야 할 함을 가슴에 새겨야 했습니다. 절기에 관한 주의 18절부터 2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미 모세의 율법에 규정된 절기에 관한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었기에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신년절, 유월절, 초막절 등과 이 절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의 제물들에 관한 규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성소를 정결케 할 신년절과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피 흘림을 예표하며 초막절은 천국의 도래를 상징합니다. 본문 1절부터 8절 다시 한번 상고해봅니다. 이 책, 회화 회복책 갖고 바로 장로회에서 제 순서가 임시라 그래가지고 사실 기회만 되면 저도 모르게 성경 예수계를 45장으로 넘어가게 되고 이 회화 회복책에 관해서 제가 책이 자꾸 넘어가게 된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담임장님 그리고 모든 교육자님들이 말씀을 준비할 때 얼마나 긴장하면서 준비할까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갖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에스겔 40장부터 40절, 43장까지는 성전 환상을 에스겔에게 하나님께 환상으로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될 것에 대해서 설계해 주십니다. 그리고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에 성전에서 섬겨야 될 레인들과 제사장들에 관한 책임과 규례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고 오늘은 성전을 중심으로 땅을 어떻게 나눠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제비 뽑아라고 하는데 제비 뽑아, 제비 뽑다, 제비 뽑다는 얘기는 주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하기를 제비 뽑으라고 합니다. 그럼 그 땅은 주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인을 정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주인이 없었습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히기 전에 분명히 가지고 있던 땅들이 내 어른들이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는 땅들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소유권을, 기득권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다시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비 뽑을 때, 기업을 삼을 때 먼저 거룩한 곳을 먼저 세우라는 것입니다. 정하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먼저 정하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그 중앙에 성소를 먼저 구입해서 먼저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쓸 땅들 그리고 왕의 소유할 땅을 그리고 나머지 8절에 가서 그 12지파의 땅을 나눠주라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 여러 번 읽으면서
미국 청교도들을 생각해봤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일들이 그 혹독한 그 원주민들과 혹독한 날씨와 정말 제대로 대비되지 않은 그런 추수를 가지고 할 때 제일 먼저 지은 것이 교회였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 민족들, 또 강인한 목사님이 성교지에 가서 보면은 우리 성도들을 만난다고 합니다. 그 말 중에서도 항상 모든 이민자들이, 우리나라 이민자들이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한다는 것을 항상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땅에 기업을 줄 때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께서 먼저 구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이 있는가를 먼저 체크해보라는 말로 저는 빌려줬습니다. 짧은 기간 내에 미국이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나라로, 민족으로, 물론 다민족이지만 그렇게 되어진 것은 먼저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것을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성전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먼저 성전을 먼저 세워졌는가를 생각해보라는 말로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치리자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공의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청량에 관해서도 바로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어릴 적에 어머니가 물건을 구입하거나 쌀이라든가 공물을 구입할 때 이런 말들을 종종 들었습니다. 그 집이 배가 좋아.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 당시에 썼던 말 중 하나가 서도한 말, 서도 대도한 말, 서도한대, 서도한대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누구네 집에 가면 고봉으로 준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형량들이 일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만 해도 많이 발전되었기 때문에 한 대가 1리터가 되겠다는 그런 지침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사사로이 만든 대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도 그런 대를 봅니다. 시장에 가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저는 땅콩을 좋아해서 땅콩 사러 가면 땅콩에 구봉으로 아주 큰 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봉지에 넣어보면 그 대의 반 이상은 그냥 나무로 되어 있고 땅콩이 조금만 담겨 있는 걸 봅니다. 아, 서운합니다. 엄청나게 서운합니다. 그런데 이 형량에, 이 도량에 주권자들이 조종하게 된다면 어쩌면 그 사이에 정의가 서지 않는다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저는 정말 이 도랑과 형량 외에 어쩌면 힘 있는 또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기준이 제각각이라면 과연 새 정의가 서겠는가라는 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그것을 정의하는 위치에 있다면, 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정말로 내가 공평한 축, 하나님은 공평치 않은 축을 미워하신다고 했습니다. 공평하지 않은 조를 미워하신다고 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정말 공평하게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저는 묵상하면서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절규에 관한 규례 18절 25절에서는 이 본문에 보는 것 같이 나중에 성경에 자세히 다시 기록되어 있다고 배워서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오면 담당 교육자님이나 당회장 목사님께 분명히 생명을 열심히 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지혜 말씀 읽겠습니다. 성경은 사람에게 완전한 인생을 지도해주는 확실한 인도자이다. 그것은 영적 식물의 근원이며 선량한 생활에 인도하는 영감이다. 생각해 봅시다. 되겠습니다. 이웃을 진정 정직하고도 공평하게 대하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기쁨으로 재물을 하나님의 일에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왜 어려운지 생각해 봅시다. 아무튼 어렵습니다. 정하는 거 어렵습니다. 저희도 부부하고 무능합니다. 서로 당신이 정해라고 서로 미룹니다. 마음에 기도한 대로 드려야 될 것인데 뒷장 넘겨보면 말씀의 문장이 잘 나와 있습니다. 마땅한 예물,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마땅한 예물은 이러하니,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은
궁극적인 예를 위하여 왕에게 예물을 바쳤고 왕은 다시 이를 모아 정한 절기와 안식일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왕을 통해 예물을 바침은 신약의 성도들이 왕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바침을 예표하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 앞에 서서 예물을 대신 바쳐 주시는 중보자이십니다. 마땅히 예물을 드리는 교훈입니다. 첫째, 정하는 대로 드리십시오. 둘째, 힘대로 정성껏 드리십시오. 셋째, 주신 은혜대로 드리십시오. 마땅히 드릴 예물에 관해서 오늘 주신 교회의 교육된 대로 항상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드리는 또 그리고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유죄의 복도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정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또 교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상기해 보았습니다. 아버지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만 기억에 남게 해주시고 오늘 내일 있을 주일을 위하여 준비할 것인데 정말로 내일을 기대하며 하늘에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쌓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제는 거룩히 기억이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히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신들을 사해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름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할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강인아 목사님과 단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내일 드려질 모든 예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